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박은실입니다. 피부 질환은 여름철에 더욱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죠. 여름철 대표적인 피부 질환인 백반증 환자가 매년 3%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백반증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올 메디컬 허브 김고은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백반증이 무엇이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의 파괴로 인하여 여러 가지 크기와 형태의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후천적 탈색소성 질환을 말합니다. 피부의 다양한 크기의 원형 내지는 불규칙한 모양의 백색의 반점이나 탈색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려움증 등의 증상은 대개 없고 단지 미용상의 결함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증상은 피부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데 손발, 무릎, 팔꿈치 등의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위와 눈 주위, 입 주위 등 구멍 주위에 잘 생기는 편입니다.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서 인구의 0.5% 내지 2%에서 나타나는데요. 발생 연령은 다양하지만 20세 전에 발병하는 예가 백반증 환자의 50%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최근 백반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2일 발표한 백반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백반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4만 4,900여 명인데 비해서 2013년에는 5만 2,800여 명으로 연평균 3.29%씩 백반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또 중요한 게 원인은 어떤 거고, 또 여름이 되면 심해지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백반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백반증 환자의 약 30%에서 가족력이 발견되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외상, 일광화상 등이 백반증 발생에 보조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는 자기 자신의 면역 기능이 자신의 색소세포를 이물질로 잘못 인식하고 파괴시킨다는 자가 면역설, 비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신경세포가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주변의 색소세포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신경체액설, 그리고 멜라닌 세포가 스스로 파괴되어 백반증이 생긴다고 하는 멜라닌 세포 자가 파괴설 등이 유력합니다. 최근에는 이세 학설이 따로 작용한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학설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은 주변 피부색이 짙어져서 백반증 부위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되어 백반증이 악화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또한 여름의 경우에는 옷이 얇아지고 신체 부위 노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백반증 환자의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기 쉽게 됩니다. 네, 이 정확한 치료 방법이 알려지지 않아서 치료에 적극적인 환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혹시 치료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백반증의 경과는 환자마다 다르고 불행히도 이것을 예측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색소가 소실되는 시기와 멈추는 시기가 끊임없이 반복하기도 하며 저절로 돌아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도중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도 많습니다. 백반증의 치료의 목적은 탈색반이 번지는 것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탈색반에는 색소 침착을 유도하는 것으로 광화학요법, 스테로이드 치료, 그리고 외과적 치료 등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세 미만의 어린이이거나 증상 부위가 좁을 때에는 국소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바르거나 증상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 부위가 넓을 때에는 전신 광치료를 하며 최근에는 단파장 자외선 B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위의 자외선 노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증상 부위만을 치료하는 표적 광치료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안정된 부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흡입수포술이나 세포이식술 등 외과적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 색소주입술이 도입돼서 어떤 치료에도 좋아지지 않는 손등이나 손가락 같은 특정 부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인공 색소 주입술은 백반증 병변에 피부색과 비슷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시술이 간단하고 두세 번의 시술로도 만족스러운 효과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피부색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만약에 병변이 주위로 퍼지는 경우에는 추가 시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 다른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한번 자세히 짚어주시죠. 백반증은 전염성이 없고 후손에게 직접적으로 유전되는 병은 아니지만 아주 드물게 갑상선이나 빈혈, 원형 탈모증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시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눈의 홍채와 망막에 색소 이상을 동반할 수 있으며 당뇨병이라던가 홍반성 낭창, 피부 경화증 등의 자가 면역성 질환의 병발이 일반인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노출되는 부위의 피부 탈색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백반증 환자가 평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멜라닌 색소를 지니지 못한 각질층은 태양광선에 화상을 입기 쉽고, 각질층을 그대로 투과한 자외선 파장이 멜라닌 세포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반증의 경우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피부 알레르기 등으로 인해서 차단제 사용이 힘들다면 의복이나 양산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이나 모자의 태그를 잘 살펴보면 UPF라고 울트라바이올렛 프로텍션 팩터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섬유가 가진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나타냅니다. UPF 지수가 15 내지 24일 때 차단력은 30 내지 80% 정도이고 그 이상 올라갈수록 차단 효과도 높습니다. 일반적인 흰색 면 티셔츠는 UPF 5에서 9, 아웃도어 제품은 UPF가 평균 35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색상이 어둡고 올이 겹겹이 촘촘할수록 차단 효과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청바지는 UPF가 100으로서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백반증 환자는 자주 상처를 입는 부위에 백반증이 새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과도한 자극이라던가 외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피부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또 옷에도 섬유에도 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네요. 그렇다면 음식도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표피 멜라닌 세포가 파괴될 때 다양한 활성산소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기존 치료에 항산화제 복용을 하면 치료 효과가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백반증의 경우에는 치료와 더불어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에 항산화제로 잘 알려진 녹차 추출물, 비타민 C나 E 등의 제품이라던가 각종 항산화제의 함유량이 높다고 알려진 여러 음식물들, 예를 들면 석류, 생강, 붉은 사탕무, 케일, 후추, 포도, 매실, 오렌지, 레몬, 자몽, 파인애플, 딸기, 호두, 해바라기 씨, 들기름, 참기름, 검은쌀과 같은 이러한 음식들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든 자가 면역 질환들이 그렇듯이 스트레스 또한 질환 악화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과 더불어 평안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 또한 백반증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반증에 대해서 김고은 원장님과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조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 피부 질환, 백반증은요, 초기 6개월 내 치료하면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흰색 반점류가 발견되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에 꼭 완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